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토칠성 김한샘입니다. 동영 모의고사 함께 100점의 꽃을 피우자 동백꽃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백꽃 모의고사는 다음과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동백꽃 모의고사는 우리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를 옳은 지문은 틀린 지문으로, 틀린 지문은 옳은 지문으로 탈바꿈한 여러분 실력을 가장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5회 71번부터 80번 공부하겠습니다. 71번 위험부담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후발주 불능이 당사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 그럼 채무자에게도 책임 없단 말이죠. 이때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번 편모계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험부담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쌍무계약만 적용되죠. 3번 당사자 일방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뭔가를 청구하죠? 그럼 자기도 줄것 줘야 되죠. 상대방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줄건 주고 대상 청구하는 거죠. 3번 당사자 쌍방 규칙 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예를 들어 태풍입니다.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반환해야 되죠. 이게 정답입니다. 태풍으로 물건이 없어지면 매수인은 돈 10원도 줄 필요 없죠. 계약금 줬다면 매도인은 돌려줘야 되죠. 5번 우리 민법은 채무자 위험부담을 원칙으로 하죠. 72번 부동산 매매에서 환매 특약한 경우 옳은 겁니다. 1번 매매 등기와 환매 등기가 종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해서 환매 특약의 등기 사실을 들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환매 등기가 돼 있다 해서 처분이 금지된 거 아니죠? 그럼 팔았잖아요? 그자가 돈 주면 등기 이전 해야 되죠? 2번, 환매 기한을 정하면 절대 연장할 수 없습니다. 3번, 매도인이 환매 기간 내에 환매 의사 표시를 한 경우 그는 그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에 등기하지 않았네요. 그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죠. 등기하지 않았다면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해서 권리 취득 주장할 수 없다. 이게 정답이죠. 제3자에게 환매권을 주장하려면 환매 등기를 했어야 되죠. 등기하지 않았죠. 그럼 가압류한 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4번 환매 기간에 관한 별도 약정이 없어요. 그럼 지금 문제가 부동산이라 부동산은 5년이 되죠. 5번 환매 특약은 반드시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되죠. 답이 3번입니다. 73번 건물이자 건물 전세권자와 또 건물이죠. 건물 임차권자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럼 전세권은 디귿 필요비 청구 못합니다. 디귿. 그럼 기업 유익비는 둘다 가능하죠. 니은 부동물 둘다 가능합니다. 둘다 건물 빌렸죠. 리을 전세금 차임 증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비 틀려서 정답이 5번입니다. 74번 임차인 갑입니다. 임대인 을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건 강행 규정이죠. 이제 틀린 겁니다. 1번 갑의 매수 청구가 유효하기 위해서 임대인 을 승낙 필요하지 않죠. 2번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라도 즉 무허가라도 매수인 갑은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임차인 갑 소유 건물이 임대인 을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 토지 외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갑은 건물 전체에 대해서 매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임차한 토지 즉을 토지 상에 서 있는 건물 중에서 구분 소유 객체가 될때 하나여 매수 청구할 수 있죠. 4번 갑의 임대차가 갑의 채무불이행 나왔죠. 그럼 제일 끝에 매수 청구할 수 없죠. 채무불이행은 매수 청구 못합니다. 4번이 정답이죠. 5번 갑은 매수 청구권 행사에 앞서 임대차 계약갱신을 먼저 청구해야 되죠. 그리고 거절당했을 때 매수 청구합니다. 정답 4번입니다. 75번 임차인의 부속물도 강행 규정이죠.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건물 맞아요. 이게 정답이죠. 토지 임차인에게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여기 건물 임차인에게는 부속물 매수 청구죠.
2번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인정됩니다. 3번 적법한 전체액 인정됩니다. 4번이 강행규정. 이를 인정하지 않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라 효력이 없다. 무효가 되죠. 5번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해 부속된 것은 매수 종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객관적 편익이 있어야 되죠. 답은 1번입니다. 76번. 갑이 그 소유 X주택, 주택에 거주 할인은 을과 존속기간 1년에 임대 체결을 체결했다. 옳은 겁니다. 1번. 임차인 을은 2년 임대차 존속기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번은 을이죠. 을. 임차인 을만 1년 약정기간 존속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죠. 3번. 을이 이기 차임에게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면 묵시의갱신 인정되지 않습니다. 4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사람이 바뀌었죠. 을만 언제든지 임대인 갑에게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끝나는 거죠. 5번. X주택 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서 을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주택을 양수인, 즉 경락인에게 인도해야 되죠.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상위법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임대인 동의 없이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금을 임대차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 동의 얻어야 되죠. 2번 임차인이 임차원금을 중과실,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산한 경우에 이때는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사유에 해당되면 그때는 임차인은 권리금 보호가 안 된다는 말이죠.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인데죠. 4번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임차인은 임차 건물 소지지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고가 있으면 임대인이 통고받은 날부터 3개월 맞았죠? 3개월 지나야 해지가 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78번 가등기 담보법 틀린 겁니다. 이번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청구권 보조를 위한 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입상 표시를 보고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당사자 의사이성 문제죠. 실질적 판단합니다. 이번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더라도 통지 상대방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산기간도 2개월 보장해줘야 돼요. 3번 청산금은 담보권 실행 통지 당시 담보 목적 부동산 가액 한번 써보세요. 7억. 부동산 가액을 7억이라고 일려. 7억. 자, 피담보 채권 써보세요. 2억. 2억을 뺀 금액이며 그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위 피담보 채권의 2억, 2억에 그다음 선순위로 담보한 채권에 써보세요. 3억. 3억을 포함시키죠. 그러면 노란색 7억에서 얼마를 빼는 거죠? 2억 더하기 3억, 5억을 빼는 거죠? 그럼 청산금이 2억이 되는 거죠? 포함을 시킨다 해서 맞았습니다. 포함해야 7억에서 5억을 빼는 거죠? 4번. 통지항 청산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가 맞지 않더라도 채권자는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을 통지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낮게 평가한 청산금도 일단 실행통지 효력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원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고 난 후부터 담보 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오는 거죠. 채권자가 할 일을 다 했잖아요. 그때부터 과실수취는 채권자가 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79번 집합건물법 옳은 겁니다. 이번 규약 및 관리단 집회 결의는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 매수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번 구분 소유 건물의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 득실 변경은 등기 요하지 않죠.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기 합니까?
우리 우리가 등기 없이 외웠잖아요. 심포 기피 혼나 공공 혼나 공 등기 없이. 3번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 아니어도 되죠. 임차인도 가능합니다. 4번 재건축 결의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죠. 주택법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주택법은 몇 번에 몇이죠? 아무튼 여기랑 달라, 여기는 5분의 4입니다. 5번 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 맞죠? 우리 민법 시험범이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만 서면으로 해야 되죠. 서면으로 촉구 최고받은 재건축 반대자가 법정기간 2개월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반대하겠다죠. 한번 반대하면 끝까지 반대하겠다. 참가하지 않겠다 맞습니다. 않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보게 돼서 5번이 정답입니다. 70번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갑은 을과 무효인 명의사 약정을 하고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기로 하였다. 갑이 신탁자고 을이 수탁자입니다. 구 갑은 병익에서 그 소유 X부동산을 신탁자가 매수했죠? 대금 지급했으며 병은 갑의 부탁에 따라 수탁자 을 앞으로 등기를 해주었다.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갑이 을과 명의사 약정했죠?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 병부동산을 갑이 사고 갑이 돈 줬습니다. 모든 걸 신탁자 갑이 타해서 이게 3자간 등기 명의사탁이죠. 수탁자에게는 껍데기 등기만 바뀌어서 이게 3자간 등기 명의사탁이죠. 그럼 명의사 약정은 무효입니다. 갑과 을, 뭐 종종 배우자 그런 말 없죠? 원칙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등기도 무효가 되죠. 약정 무효, 등기 다 무효입니다. 그럼 을 등기 무효면 누가 소유자입니까? 병이죠. 그러니까 병이 물권자라 병이 을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고 갑이 그 병을 대유해서 을 등기를 말소해야 됩니다. 갑이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없어요. 갑과 병의 매매가 유효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병을 대유해서 말소해야 되고 어떻게든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을은 등기가 무효라 얻은 부당이득도 없어요. 그래서 갑은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도 등기 청구 못하고 매도인 병을 대위해서만 말소 청구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말소되기 전에 제3자 정한테 팔고 등기하면 정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하죠. 왜냐하면 부동산 실명법 특칙 4조 3항에서 수탁자가 무효 영위더라도 그와 고려한 제3자는 악이라도 보호됩니다. 그래서 정은 악이라도 보호됩니다. 그럼 문제가 옳은 걸 물어봤죠. 만약에 3자간 명의사탁이 나오면 정이 있는 게 거의 정답이에요. 정. 그럼 정은 항상 5번에 있겠죠. 그래서 5번에 정 보여요. 5번. 그럼 갑과 을 간의 명의사약정을 사실 알고 있는 정. 그래서 소유권 취득하죠. 정의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전등기 마쳤다면 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 적극가담하지 않는 한 소유권 취득한 데서 5번이 정답입니다. 그럼 1번 갑을 사이 명의탁 약정은 무효죠?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구할 수 없다. 어떻게든 직접 청구 못한다 했어요. 3번 갑은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죠? 갑과 병의 매매가 유효니까 갑이 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서 갑은 병을 대위하는 거죠. 대위해서 을명의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있답니다. 정답은 5번. 정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오늘 공부하신 내용에서 가등기 담보법을 정확히 공부하시려면 왼쪽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작년 22년에 민법 시선집중 특강이 있거든요. 그 풀강의는 오른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일간 5회를 마쳤습니다. 이제 금, 토, 일, 3일은 좀비 특강 사례편을 진행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6회 모의고사를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가장 최선을 다하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